건조해, 홍조가 있죠? 각질이 유지하니 많아, 피부가 거칠거칠해, 지금 피부 장벽이 약간 위험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개그림이 나와? 왜 나오지? 표피가 망가지면은요, 주름 엄청나게 생깁니다. 탄력섬이 없어집니다. 몸에 수분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금방 늙습니다. 평소보다 내가 좀 건조하다? 평소보다 내가 각질이 조금 많다? 평소보다 내가 좀 홍조가 있다? 피부가 왜 이렇게 거칠을까? 이런 분들은요, 여러분들, 지금 피부 장벽이 약간 위험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표피가 망가지잖아요. 건조해, 홍조가 있죠? 각질이 유지하니 많아, 피부가 거칠거칠해,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피부 장벽이 망가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각질이 나는 거는 여러분들 반드시 있어야 돼요.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각질을 마구마구 없애버려요. 각질이 없어지는 순간이 또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클렌징 단계에서 각질이 없어집니다. 클렌저라는 것 자체가 계면활성제가 들어있죠. 계면활성제가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 지방산을 흡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면활성제 돼지 껍데기 거기에다 계면활성제를 딱 발라주면은 껍데기에 있는 기름이 쫙 빠져 올라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클렌징을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가볍게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더구나 또 아침에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개그림이 나와? 왜 나오지? 왜 남들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뽀송뽀송하고 산뜻한데 왜 나는 이렇게 개기름이 많고 이렇게 얼굴이 지저분하고 이렇게 기름 덩어리일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피부 장벽이 망가지면 어떻게? 밑에 있는 수분과 유분이 계속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밑은 점점 메말라가는 거예요. 제가 이 겨울에 이 찬바람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전혀 붉은기가 전혀 없어요. 건조함이 1도 없어요. 그거는 바로 뭐냐면요, 이 피부에 있는 이 세라마이드 있죠, 표피가 건강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화장품 바를 때 어떻게 바르세요? 만약에 토너를 발랐어, 잠시 잠깐 기다려주세요. 피부가 열려서 얘가 들어가는 시간을 좀 두자는 거예요. 아침엔 바빠서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저녁에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셀앰플 잠시 발라주고 기다리는 거, 블루앰플, 바쿠치올, 바이오 트리트먼트, 얘네들을 다 여러분들 발라주고 조금씩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표피가 건강해지면은요, 여러분들 진피까지도 건강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표피가 망가졌잖아요. 세라마이드가 망가졌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진피에 사는 콜라겐과 엘라스틴과 히알루론산이 망가집니다. 표피가 망가지면은요, 주름 엄청나게 생깁니다. 탄력섬이 없어집니다. 저도 여러분들 피부가 엄청나게 얇습니다. 피부 탄력이 저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피부 자체가 얇아가지고 여러분들 피부 속에 있는 진피에 있는 모세혈관이 다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충분한 보습을 항상 주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저는 버틴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본인 한번 팔뚝 한번 걷어보세요. 그러면 윤기가 흐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떤 분? 세라마이드가 손상을 안 입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막 허옇고 막 이런 분들은요, 여러분 정전기도 엄청나게 납니다. 몸에 수분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금방 늙습니다. 피부는요, 여러분들 건강할 때 지켜주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 나이가 제일 젊은 나이예요. 제일 젊을 때 조금이라도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